우리 역사적인 당조왕이오니 제8기, 제6차, 제7차 존엄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을 본용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사위주 군설의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초도는 모든 곤란을 꿋꿋이 이겨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기치 높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가봉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나 자강력이라는 이 단어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생활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위대한 시대 정신으로 승화시켜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주요 당 회의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이 단순히 족들의 경제봉쇄 책동에 대처한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만년대계를 위한 전략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자력갱생이 철저히 과학기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투쟁을 통해 체득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성장하게 한 자양분으로 되었습니다.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로선으로 들어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끊임없이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들은 그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솟구치며 세월을 주름잡으며 변모되는 전변의 화폭이 됐습니다.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군으로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의 심장 속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심어주시고 기적창조의 날에도 닫아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2015년 11월에 광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우리 직장에서 들리셨습니다. 그때 한일군으로부터 우리 직장을 광장 정업원들이 국산화 직장이라고 부른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그 말을 듣더니 대단히 기분이 좋다고 생산 능력을 높이고 생산 공정이 위생학적 담보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설비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성과이며 바로 그것이 공장 현대화에서 중요해 굴린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현대화된 공장이라고 정당화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그 감높은 평가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자력갱생의 길이자 애국의 길이라는 것을 새겨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광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우리 지하 직장을 돌아보실 때였습니다. 그때 여기 흐름선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평양 신발기계 광장이라는 명판을 보아주시면서 일꾼들에게 여기 직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지하 흐름선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 설비라고 이런 것을 볼 때가 자신께서는 정말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충격 시험기와 축구와 특성 시험기를 보시면서 경의하는 청소동님께서는 공장을 개관하면서 많은 설비와 검축 기재를 자체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하여 평가해 주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체로 만든 설비와 기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멋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더 힘차게 일도서는 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새겨줬습니다. 그것이 설사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높이 평가해 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이 의거해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당조왕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그 어떤 여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교련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 시대로의 진군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강력한 용도체계가 서 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혁명 실천으로 이 땅 위에 자존과 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을 영원한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진권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 것입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의지와 난관 극복 정신을 체질화하고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갈바람 정신으로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를 안고 혁명 전족지 답사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국사범 혁명 전족지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 전족지들에 대한 답사를 의의있게 조직 진행해서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당에 끝없이 충직한 삼된 혁명과 열렬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사봉 혁명전적지는 1938년 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서부대 서조 성운들과 정치 공작원들이 이 일대에 나와서 구호공작 활동을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국사봉은 비밀 연락 통로 접선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국사봉 혁명전적지는 수령 칭송 구호문헌인 김일성 대장 만세를 비롯해서 네 점의 구호문헌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넘나들던 국사봉의 산발을 따면서 땀도 흘리고 걷고 건너라니 지금까지 누려온 이 행복,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게 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준 이 땅,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켜온 이 귀중한 내 조국을 정명의 총대를 옥석에 틀어잡고 더 굳건히 지켜갈 결심입니다. 라손 씨의 직명일꾼들과 직명원들도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의지를 안고 사근 감회원 림시 비밀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45년 6월 23일 이곳에서 혁명조직 및 인민무장대 책임자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조성된 위대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 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혁명 조직들과 인민 무장대들 앞에 나서는 투쟁 임무와 가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작은 감의원 림시 비밀 근거지에 대한 답사기를 이어가며 라손 시안의 직명 일꾼들과 직명원들은 투철한 수령 결성의 정신과 열렬한 조국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지니고 살며 투쟁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사상 정신 세계를 소중히 새겨안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따라 강국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될 요리로 가슴거렸습니다. 자강도의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도 장골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장골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에 앞서 이들은 랑림 혁명 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7, 1938년 8월 서국으로 진출하시던 길에 하룻밤 묵으시면서 랑림산 지구에서 활동하는 서부대 성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장골 수령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7, 1938년 8월 국내 깊이 진출하시면서 돌리시어 혁명활동을 벌이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소강회에서 백두산 근거지를 랑림 산맥 일대로 확대하며 여기에 우거하여 전반적 자선혁명을 일대 악량회로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며 수많은 서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을 랑림 산맥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파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급속히 확대 강화하시기 위하여 1938년 8월 님강년 신태자 밀령을 떠나 김용직군 금창 비밀군거지와 하평군 어가산 비밀군거지를 거쳐 여기 랑림산 비밀군거지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먼저 들리신 곳이 여기 장골이었습니다. 장골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이들은
항일의 불길 속에서 잔조된 백도의 혁명 전통을 꿋꿋이 이어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의 웅대한 농촌고설 구상에 따라 우리식 문명창조의 변혁적 실체들이 온나라 방방곡곡에 연이어 솟아나는 속에 금천군 현내농장, 창성군 회덕농장, 신계군 원교농장 마을들이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전견됐습니다. 새 마을들의 전견상은 전국의 농촌을 노동당 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해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첫 오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금천군 현내농장 서재지 마을과 제5작업반, 제6작업반 마을들이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훌륭히 전변됐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입사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 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집의 구석구석마다에도 마을 휴식터의 한 그루 가일나무에도 우리 부원스님의 다시만 그 사랑이 뜨겁게 오려있어 더욱더 따뜻한 나의 집, 정든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부원스님의 친어버의 그 사랑이 대두리어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건설 혁명을 정력적으로 령도해 가시는 경려는 총기소동제 대같은 은정 속에 창성군 회동농장 서재지 마을과 농산 제1작업반, 제2작업반 마을들에도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들이 일궈졌습니다. 아담한 궁궐 같은 살림집이 오늘 저에게도 차려졌습니다. 문화농촌 마을들의 주인이 된 감격과 긍지를 흥겨운 춤판들에 펼쳐놓은 농업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뚜렷한 자업을 새겨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새 살림집들의 행복의 포금자리를 편 신계군 원교농장 제2작업반과 제6작업반, 제8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중앙의 대같은 은덕의 격정을 금치 못하며 나라에서 지어진 새 농촌문화주택과 주변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쌀로서 굳건히 지켜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와서 일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새 살림집을 받아앉게 되었습니다. 내 고향 밀불의 영원한 지인으로 농촌진흥의 선구자가 꼭 돼서 우리 당에 한없이 고마운 이 운동에 만풍년으로 보답할 인력뿐입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선언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교육사업을 우리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유로대학에서 개발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프로그램 경연들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정보기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도 갖고 우리 전국적 범위에서도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정보기술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정보기술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의 실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 프로그램 작성 도정 경련을 비롯한 중국적인 경련들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 작성 도정 경련 개척자 2023 1차 경련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과 중학생들 그다음에 교원 연구사들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1,400여 명이 참가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보산업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력 경쟁,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도정 경련을 여러 가지 부류로 조직하고 또 대상별 특성에 맞게 문제들도 이제 제출해 주어서 이런 경련 조직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프로그램 작성 언어에 대한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고 전망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연에 참가하게 해서 이것이 곧 그 나라의 정부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경연 진영을 강화하는 사업에 첫째 가는 팀을 놓고 있습니다. 우수한 박사원 졸업생들로 경연 대리를 꾸리고 이제 재교육과 외국어 강습 그리고 교수 경련과 이제 실력 판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처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0월 8일 모범 교수자와 이제 학약직 소유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 현재는 전국 교원 양성모범 대학들 가운데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학생들이 실력을 높이게 한 사업에도 힘을 놓고 있으며 특히는 이제 졸업반 학생들이 교육 실습을 위한 교수 준비 전시에 그리고 이제 해보기 수업과 실기학과 학생들이 작품 창작도 정상적으로 자주 조직해서 그들의 교수 실천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탐구 도입하고 학생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교육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평양의학대학입니다. 지난 시기 대학에서는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작성된 과정안에 따르는 교수광들을 세계적 수준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된 교수광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심있게 추진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내과학의 지식뿐 아니라 질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의 작용 기전이라든가 쓰임법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 교수 방법 또 학생들에게 증례를 제시하고 저별로 토론해서 자체로 증례를 분석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임상 실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감염력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여러 아형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린이 감염권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에 비해 미성년들과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능력이 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감염 실태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는 대류행병 발생 이래 어린이 감염자 수가 1,56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60%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어린이들 속에서 후유증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감염증을 앓고 난 어린이들 중 약 6%에게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주로 지속적인 호흡 관련 증상들과 항시적인 피로,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후각 상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비롯한 방역 대책들을 철저히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세형의 종합수학기를 제작했습니다.
이 종합수학기는 크게 주행부와 탈곡장치, 종선장치, 나달수집장치, 수학장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수학기는 앞부분에 있는 알곡 이송 장치 입구의 높이와 이송 가속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벼와 밀, 보리, 강냉이를 비롯한 여러 작물에 대한 나달 돌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 전에 탈곡하려는 나달의 종류에 맞게 조작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합수학기는 나달 호시를 줄이면서도 많은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운수 분야에서 합성 수지로 만든 침목이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 침목 생산에는 세계적으로 그 처리가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수지 오물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개의 합성 수지 침목을 생산하는 데는 75kg의 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지로는 각이한 모양과 크기로 형태를 쉽게 잡으면서도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수지의 적은 양의 광석이나 파고목 가루를 같이 섞으면 침목의 충격 흡수성이 제고된다고 합니다. 합성 수지 침목은 햇빛을 오랫동안 받아도 녹지 않으며 빗바람에 삭거나 썩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나무로 만든 침목의 수명은 5 내지 10년 정도이지만 합성 수지 침목은 4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성이 높이면서도 환경 오염을 막는 데서 유익한 합성 수지 침목 생산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